튀니지는 그 역사적으로 봤을 때 정말 오래된 이제 곳이고요. 그 다음에 로마와 함께 성장을 했고,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로마를 이렇게 옮겨가지고 북아프리카 쪽으로 옮겨놓은 듯한 이제 그런 느낌이 있는. 제일 작은 나라인가요? 세 삼국 중에? 삼국 중에서는 작죠. 보면은 네. 예, 작을 겁니다. 알제리가 제일 큰. 알제리가 제일 크고, 알제리는 뭐 어마어마하게 큰 나라고요. 네. 아프리카에서 제일 큰. 그래서 튀니지는 아프리카 북쪽에서 이렇게 찾아보시면은. 그 어디나 하고 좀 조금 찾아보셔야 되는데 제일 네. 북쪽이에요. 아프리카 네, 네, 제일 네. 북쪽으로 톡 튀어나온 조그만한 튀어나온 곳이 있는데 그곳이 이제 튀니지입니다. 보면은 그래서 면적은 한 16만 제곱킬로미터니까 한반도의 한 배 반 정도.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한 배 반 정도 되는 거고요. 그렇게 조그만 나라인데도 한 배 반이네. 우리는 참 땅 더럽게 없어 그죠? 네 맞습니다. 인구는 1,166만. 아, 널널하네 정말. 근데 이제 밑에가 사막이다 보니까 네. 실제 사람들은 이제 주로 북쪽 해안가에 많이 몰려 살죠. 어떤 느낌일까? 두 명이서 70평 아파트에 사는 느낌인 것 같은데. 그쵸? 모든 아파트야. 뭐든. 확 들어오지 않니? 기생전 아파트. 모든 아파트야. 살아봐.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서 이 튀니지 그러면 좀 낯설게 느껴지는데 사실 네. 우리나라 분들 튀니지 그 영화를 통해서 몇 번 많이 보셨어요. 튀니지? 예. 튀니지 저거 아니에요? 저기 그 뭐지? 무슨 영화지 그게? 카사블랑카? 카사블랑카는 카사블랑카는 이제 모로코고요. 스타워즈에 보면 타투인 행성이라고 나오죠. 보면은 아 그렇지 타투인 행성. 근데 약간 그 사막에 있는 그 행성이 튀니지였어요? 실제로 배경이? 오케가? 실제로 튀니지에 있는 이제 마트마타라는 지하 마을을 발견을 하고 했는데 이게 1967년에 발견됐는데 이 사진을 보고 이제 보면은 아 저거 상당히 컨셉이 괜찮네 싶어가지고. 스타워즈 배경으로 이제 써먹기 시작을 한 거죠. 물론 예 촬영은 좀 다르겠지만 사실 타투인이라는 그 이름 자체도 네. 튀니지 남쪽에 있는 동네 이름이에요. 타타윈이라는 동네에서 이제 따온 이제 그런 그러니까 스타워즈랑도 연관이 좀 있고요. 그래서 지금도 이 아까 말씀드렸던 마트마타 마을이라는 데서는 이제 스타워즈 팬들이 여기까지 구경을 또 가세요. 성지순례 가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무슨 땅 파고 이 안에서 뭐 그렇죠. 더우니까 밑에 이제 2층을 집을 이제 졌는데 보통 아, 2층 집은 평지보다 위로 올리는데 예. 여기는 좋겠다. 여기는 지하 2층으로 판 후에 그렇죠. 아. 근데 창 위에 또 재밌는 게 2층을 주라면 창고로 쓸 거예요. 아. 혹시나 가끔 비가 오면 1층에 놔두면 금방 젖어버리니까. 그렇지. 아, 2층은 새니까. 예. 이제 그렇게 이제 만들어 놓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스타워즈가 좀 옛날이다 그러면 요즘으로 올라오면 이제 2000년대 초반에 또 남자들의 피를 뜨겁게 했던 글래디에이터. 검투사 아~ 예, 예. 그 검투장 있죠 보면 원형 콜로세움 로마 아닙니까 처음에 이제 그 콜로세움까지 그렇죠. 오기 전에 예. 예. 그 처음에 검투사 돼가지고 어디 촌동네에서 그 대회를 막 치르고 있었잖아요 보면은 그 지역이 이제 보면은 이 튀니지에 있는 엘젬이라고 하는 그 또 원형 경기장 있어요 보면은 아~ 이 지역에서 이제 그 아~ 촬영을 했나 저도 좀 헷갈리는데 어쨌거나 이 지역을 모티브로 해가지고 나왔던 그 노예상 그 예예 예, 맞습니다 보면 초반에 보면은 실제로 그럼 여기는 로마가 자기네 건물도 많이 짓고 여기는 모든 그 서양 문화유산이 다 있어요. 아 그래요? 예. 로마 시대 그 다음에 더거슬론 페니키아 뭐 그 다음으로 넘어가면 이제 로마 시대 다음에 동로마 제국 비잔틴 예. 그 다음에 이제 이슬람 뭐 해가지고 이게 다 섞여 있어요 보면은. 그래서 이런 튀니지의 수도는 수도가 어디죠? 튀니지 수도? 튀니지 아니에요? 튀니스라고 합니다. 튀니스. 네, 되게 비슷해요. 튀니스. 옛날에 저 외울 때 그렇게 외운 것 같아. 비슷한. 튀니지까지 외우시기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거의 다 외웠죠. 거의 다 외웠어요. 역시. 객관식으로 나오니까 그건 알 수 있죠. 그거는 절대 안 나오죠. 객관식으로. 튀니스는 그 여행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한 번쯤 가보고 싶어하세요. 산토리니랑 되게 비슷해요. 느낌이. 튀니스가. 네. 그러니까 하얀 벽. 산토리는 이제 파란색 지붕이잖아요. 네네. 네. 여기는 그 창문 창틀. 창틀하고 이제 문을 파란색으로 칠합니다 보면은 그리고 이제 약간 언덕에서 이제 지중해를 쫙 내려다보는 네. 어떤 그런 이제 멋있는 동네가 있는 곳이 또 튀니스기도 해요. 그래서 진짜 건물을 다 하얗게 칠하는네요 정말. 그러니까 더우니까 예 그래서 이제 시디부 사이드라고 해가지고 튀니스에서도 되게 유명한 이제 관광지가 이제 그런 경치 좋은 곳이 있습니다 보면 네. 예 그래서 이제 산토리니 섬하고 이제 비슷한 분위기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참고로 산토리니 섬의 하얀색은 그 관광 시즌 앞두면은 그 칠하죠. 예, 열심히 칠합니다 보면은 구청에서 와서 칠해주겠지. 아니에요. 돈을 좀 지원해주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네, 그 제가 직접 또 산직인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야, 정말 그리스 한번 갔다 오고 나서 여러 번 써먹는다 정프로. 그리스 그 흰색 페인트의 비밀을 제가 밝혀냈잖아요. 그 아저씨들이
허건날 그만 계속 칠하고 있어요. 일이 없는지. 그래서 나중에 내가 보니까 벽이랑 그 페인트 마지막 칠한 데까지가 떡졌어. 두께가 한 2cm가 돼요. 아, 일부러 그렇게 하는 거 페인트 막의 두께가? 응, 계속 덧칠하는 거. 그렇게 덧칠만 하니까. 네, 계속 덧칠하는 거. 그럼. 거예요. 1년에 한 두어 번씩. 네, 그런. 근데 왜 그렇게 하냐 이거지.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페인트도 비싼데. 일단 일이 없어요, 아저씨들이. 그리고 아예 하얗게 깨끗해야 되는데 한 1년만 두면 또 먼지 끼고 원래 그러니까. 바닷가에 사시는 분들이 좀 하얗게 칠하고 싶으신 그게 있나? 있으신 것 같아요. 제가 어릴 때 신문을 봤을 때 네. 지금은 이제 통영이죠. 당시 충무라고 부르던 이제 네. 충무였는데 너무 하얗게 칠한다고 아, 벽 같은 데를? 전부 이제 집들을. 네. 그래서 바다에서 봤을 때는 멋있긴 한데 이게 이제 너무 단조롭고 도시가 좀 그래 보이지 않냐. 좀 다른 색깔도 좀 섞어서 좀 해봐라. 라고 이야기했는데 주민들이 계속 흰색으로 칠한다. 뭐 이런 기사를 제가 봤던 기억이 나요, 보면은. 야, 그렇게 두껍구나 이게. 엄청 두꺼워요. 바닥에도 심지어 그래서 일단은 바닥에. 뭐 지중해는 여름 햇살이 원체 뜨거우니까 그걸 막아내려면 흰색이 사실은 제일 좋죠. 있겠네요. 대신 이제 길을 걷다 보면은 그 반사되는 햇빛이 눈이 좀 부실 수 상당히 이제 뜨겁게 느껴지기도 이제 합니다 보면. 알겠습니다. 이게 또 아파트 얘기한다 뭐라고 하려나. 그 욕실 있죠, 욕실. 예. 욕실을 우리 리모델링 같은 거 하면 욕실 타일 바꿔야 되잖아요. 네. 그거 타일 다 뜯고 하는 게 아니라 덮방하죠 위에다가. 업계용으로 아시네요. 덮방이에요, 덮방. 예. 그래서 한 2, 30년 된 아파트 보면 덮방에 또 덮방을 하기 때문에 욕실 좁아져 있어요. 욕실 벽 좁아져 있는 거야, 억셉트. 바닥도 같이 올라가거든요. 예. 그러면 그 화장실 문 열면 슬리퍼가 갑자기 같이 이제 삑 해서 문 열고 나면 내 슬리퍼 어디 있어? 그러면 항상 문 뒤에 있는 현상 있죠. 그래서 이제 납작 슬리퍼도 팝니다. 네.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니까. 아, 덮방을 이렇게 많이 해요? 그렇죠. 타일만 돈이 많이 들어서. 그렇지. 벗기고 하면 인건비도 타일 들고. 타일 철거하는 게 하루의 일이기 때문에 일이 많아요. 해 보시면 알아요. 네. 어쨌거나 이 튀니지는 이제 그 빌라에서 뭐 그거 하고 있어. 튀니지란 나라를 기억하시려면 제일 좋은 거는 이제 아프리카 최북단의 나라고요. 네. 그래서 서쪽으로는 알제리가 있고. 그다음에 남동쪽으로는 리비아가 있고. 그다음에 북쪽으로는 지중해가 있는. 그러면 남쪽에는 그리고 밑에는 이제 사하라 사막 쪽에 네. 이제 연결되는 이제 이런 곳인데 뭐 기후는 이제 지중해성 이제 기후입니다 보면은. 그래서 뭐 겨울은 한 11도, 여름은 한 29도. 딱 좋네. 튀니스 그러니까 지중해성 기후잖아요. 우리 고정관념 아프리카는 무지 덥다. 가면 쪄 죽는다. 이 마그레브 지역은 이제 우리나라보다 그, 훨씬 좋네. 예, 좋죠. 좋습니다 보면은. 근데 그럼 겨울 11월, 12월, 1, 2, 3, 4도 괜찮아요 날씨? 예, 그러니까 이제 비가 좀 오죠 이제 보면은. 예, 이 지역은 이제 비가 좀 오는 거고 사계절이 나름대로 좀 그래도 뚜렷한. 이제 그런 나라라고 합니다 보면은. 뚜렷하지만 다 좋은. 다 좋은. 예, 뭐 그래도 좀 비가 좀 더 오면 좋긴 하겠습니다만. 예, 그래서 이 지역은 이제 기본적으로 아랍 민족이죠. 아랍 쪽인데 원주민이라고 하는 이제 베르베르족도 한 0.몇% 아직까지 이제 존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이제 신석기 시대부터 유물이 나오고. 그래서 이 지역에 살았던 사람들은 이제 코카서스, 이 베르베르족은 이제 코카서스인이에요 또. 그러니까 원래 유럽 쪽에 있던 친구들이 어떻게 넘어왔는지 넘어와가지고 살고 있다가 원주민이 된 거죠 이제 보면은. 그래서 이 지역은 옛날서부터 많은 민족들이 찾아왔어요. 좋게 말하면 찾아왔지만 침략을 한 거죠 이제. 페니키아인부터 시작해서 유대인, 그리스인, 로마인, 뭐 반달족 등등 이제 수많은 인종들이 이 지역을 다 거점으로 들어와서 아프리카에 이제 발톱을 박았던 시기도 있고요. 그래서 이때는 이제 베르베르족이 계속 그래도 따로 독자적인 노선을 걸었는데 네. 7세기에 이제 아랍 그 이슬람을 엎은 이제 아랍 민족이 이제 들어오면서부터 이제 혼혈화가 진행이 돼가지고 현재는 튀니지의 이제 베르베르족은 한 0.2% 정도밖에 안 남아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보면은. 그래서 이 지역은 이제 그렇게 이 아랍의 영향이 크다가 15세기 때는 또 스페인에서 그 이제 카톨릭이 이제 기독교 세력이 이제 이슬람을 또 몰아냈죠 보면은. 네. 그때 이제 쫓겨난 이제 무슬림들하고 그다음에 유대인들도 같이 쫓겨났는데 네. 그때 또 이 튀니지로 많이 왔어요 보면은. 쫓겨난 사람들이.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왜냐면은 북아프리카로 왔을 때 제일 번화한 지역이 이 지역이었거든요 보면은. 그러다 보니까 이 지역에 네. 예, 사람들이 이제 몰려와서 이제 다양한 민족들이 섞여서 이제 꽤 살았던 어떤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종교는 당연히 이제 이슬람 순위파인데요. 네. 여기는 그 사우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저놈들 이슬람 맞아? 뭐 이렇게 부르는 동네예요 보면은. 약간 나이동. 그렇죠. 그러니까 좋게 말하면 세속주의. 술도 좀 먹고. 예, 와인도 많이 만들고요. 맥주도 유명하고요 보면. 예, 돼지고기도 팔아요.
베이징 그래요? 그 자기네들은 잘 안 팔지만 이제 까르푸에서 가면 쉽게 살 수 있고. 아, 까르푸. 예, 좀 비싸긴 하지만. 까르푸. 그래서 헌법상으로도 이 외국인에 대한 종교 자유는 보장해 줘요. 근데 단 그 튀니지 자기네 국민들에 대한 선교 활동은 안 돼요. 그러니까 아. 이 괜히 또 가서 또 선교하다가 분쟁을 또 일으킬 수 있는 그럴까 봐. 예, 관대한 국가이긴 하지만 종교에 대해서 또 지켜야 될 건 지켜야 되는 거죠. 근데 이 지역은 또 거꾸로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 그 기독교를 로마가 국교로 공인하기 훨씬 이전인 이제 146년에 기독교를 받아들였다. 예. 아프리카 최초의 이 기독교 교회가 만들어진 곳이 또 튀니지예요, 보면은. 그래서 벌써 서기 200년쯤에는 이제 첫 순교자가 이제 등장하기도 하고 당시 이제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던 지역인데. 네.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짬밥으로 따지면은 지금 유럽보다도 훨씬 먼저 기독교를 이제 받아들이고 기독교 한참 선배네. 예, 한참 선배입니다, 보면은. 야, 그것도 신기하다. 그렇죠? 그래서 이 지역은 이제 아랍어를 이제 쓰는데 네. 보통 그러면은 옛날 프랑스 식민지니까 뭐 프랑스어도 같이 공용어겠지라고 생각들을 하시는데 프랑스어는 쓰기는 하지만 공용어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프랑스어로 만들어진 문서는 법적인 효력을 갖지 못하는 거예요, 보면은. 그러니까 참고 자료로 그러니까 관공서나 이런 데서도 이제 프랑스어 이제 자료가 있긴 하지만 이제 아랍어하고 프랑스어하고 뭔가 약간 서로 다를 때는 무조건 이제 아랍어 우선인 거죠, 이제 보면은. 그리고 이제 그 58년부터 이제 독립을 이 나라가 56년에 했는데 58년부터 이제 아랍어를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공용어로 사용하는 네. 많이 이제 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래도 계속 프랑스어를 많이 썼지만 90년대 이후부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아랍어가 확실하게 공용어 지위를 이제 누리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도 뭐 이 지역은 프랑스어를 하시는 분들은 뭐 크게 불편함 없이 편하죠. 다 알아들으니까 네. 대신 영어는 잘 안 통한다고 그럽니다, 보면은. 예, 프랑스 이제 생활권이다 보니까. 네. 그래서 원래 이 지역은 이제 뭐 자체적인 문자도 있었다고 합니다. 상형 문자 비슷한 것도 있었는데 이제 그게 7세기 들어오면서 아랍어로. 그다음에 네. 15세기부터는 또 터키어를 쓰다가 그다음에 19세기부터는 또 이제 프랑스어를 쓰고. 그러니까 여러 나라 말을 이제 익숙하게 이제 구사하는 그런 지역이기도 합니다. 아랍어라고 자꾸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아랍어 그러면 되게 이상한 뭐 그림 같은 아, 그런 네. 글자라고 생각들을 하잖아요, 이제 네. 보면은. 근데 아랍어는 이제 그 특징이 오른쪽에서부터 왼쪽으로 옛날 우리의 한자처럼 네.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제 가게 되고요. 예. 그다음에 모음이 없어요. 모음이 없다면 야, 그럼 어떻게 써요, 그걸? 아보카도 팍 이렇게 한다는 건가요? 상당히 좀 이제 우리가 보면 어떻게 처음에 발음을 해야 되나 싶은 좀 이제 난감한 자음만 쓰고 알아맞혀 봐 이거예요, 그러면? 그렇죠. 아. 상당히 좀 예. 그리고 저도 뭐 아랍어를 애들아 이거 어떻게 읽기라도 좀 해보고 싶다 그랬는데 그러면 쓰레기통하고 네. 쌀이 같아라고 같이 써요. 그러면 그래서 글자만 보고 읽을 때 서로 헷갈리는 경우들이 많다고 그럽니다. 그러면은 야, 뭐 방법이 있겠죠, 또 거기도. 그치? 그래서 알파벳이나 이런 것들로 별도의 발음 기호처럼 이렇게 표시해 주는 경우도 있고. 예. 근데 이제 그 재밌는 게 이제 영어로 말하면 이제 비동사가 없답니다. 비동사가 없다. 네, 나는 민수입니다. 이게 아니고 그냥 나 민수. 그럼 끝이에요. 그건 좋네. 그거는 뭐 그렇겠네. 나 가수 이렇게. 근데 이게 우리나라에서 이제 아랍어를 배우시는 분들이 이제 가면 써먹고 싶잖아요. 못 써먹어요. 왜요? 하나도 못 알아먹어요. 우리가 배운 말을? 네. 그 나라 사람들은 배운 사람들이 그렇더라, 해도 나도 예. 기껏 말 배우고 가면 그 나라 사람들이 내 말을 못 알아들어. 발음이 안 좋아 안 좋으셔서 그러신 것 같고. 이게 아랍어가 재밌는 게 문어체가 있어요. 문어체 구어체가 확실히 구별되는 말이 이제 아랍어예요. 그러니까 문어체는 코란, 꾸란이 있잖아요, 보면. 네. 이거에 이 순결성을 지켜야 되니까 옛날 말을 그대로 고어가 되는 거. 예, 쓰고 있어요. 그래 푸스아라고 이제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문어체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방언이라고 하는 이제 그 구어체들이 이제 얀미아라고 이제 부르는데 네. 안미아라고 부르는데 이게 완전히 달라요, 말이.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외국에서 배운다. 뭐 표준 아랍어를 배웁시다 그러면은 이제 다 푸스아를 배우는 거예요. 이제 보면 문어체를 배우는 거예요. 아주 이제 고풍스러운 말을 배우는 거죠. 라틴어 같은 느낌인가요, 그러면? 그렇죠. 네. 그런 느낌이라고 아마 보시면 비슷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어디 갔을 때 저 이 택시를 타고 노량진 수산시장까지 가서 뭐 카드로 결제 가능하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는데 노량진 가죠? 카드 돼요? 이렇게 말하는 어떤 이런 차이보다 더 크다. 뭐 이렇게 해서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네네네.
그래가지고 실제로 우리는 다 그 알아보니까 아랍 사람들끼리는 편하겠다. 아랍어 쓰시는 분들이 한 4억 6천만 명 정도 돼요. 맞네요. 유엔의 그 6대 공용어 중에 하나입니다. 보면은 아랍어. 아랍어. 뭐 영어, 중국어. 영어, 중국어, 스페인어, 네. 프랑스어. 네. 그 다음에 러시아어. 그 다음에 아랍. 아랍어.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안전보장 이사회 그 쓰는 말들하고 네. 그 다음에 인구 많은 나라 어 이렇게 이제 가는 거죠. 이제 보면은 한국어는 좀 어렵다고 해야겠죠. 독일어는 그거 안 들어가는구나. 독일은 이제 전범국이니까 사실은 전범국이니까. 예. 그래가지고 이제 그 아랍어 이제 방언이라고 하는 안미아 같은 경우는 이제 걸프 지역 다르고요. 시리아를 중심으로 하는 그 레반트 지역도 다르고 이집트 다르고 그 다음에 그 마그레브 지역 다르고 그 사람들끼리 모이면 말이 안 된대요. 다 아랍어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제가 한번 적어봤어요 한번. 뭐라고요? How are you?라고 하는 너 어떻게 지내? 잘 지내니? 이건 도저히 제가 어떻게 외울 수가 없어가지고 적어봤는데 네. 이거를 문어체로 하면 케이파 할루카 뭐 이런 식이 된대요. 케이파 할루카. 예. 근데 이거를 이집트 구어로 하면은 이자약 전혀 연관성이 없죠. 아 케이파 할루카랑 이자약이랑 같은 뜻이라는 예, 거예요? 예. 잘 지내십니까와 너 잘 지내? 뭐 이 정도 차이는 있겠지만 아니, 너무 공통된 부분이 없는 것 같은데. 어 시리아로 하면 키파. 그러니까 사람들이 쓰는 말은 예. 키파 아이작 뭐 이런 거고. 그렇죠. 케이팔 루카는 이제 그 교과서에서 이제 배우는. 네. 우리나라 그거 배워서 간다 이거죠. 그렇죠. 뭐하러 배워? 그걸 배우면 어떻게 해? 아 근데 이제 이거를 알아야 또 이제 공식적인 문서를 읽는다든지. 그건 또 그렇게 써요? 예, 그렇게 쓰는 거예요 이제 보면은. 아, 이 양반들 힘들게 사네. 그래가지고 뭐 이라크에서는 아까 말한 대로 뭐 슐로낙 이렇게 이야기하고 모로코에서는 뭐 키데이로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다 보니까 전혀 다른 말들이에요 보면은. 그걸 하나 알아보라고 해. 그걸. 그러니까 다 아랍의 방언인들인데 그러니까 글로 쓰면은 대충 다 이제 알아는 보는 거죠 이제 보면은. 어 근데 말은 원래 다른 말들이 막 섞여가지고 이런 식이 되다 보니까. 이 지역에 사실 구어체 그러니까 뭐 영화를 뭐 할리우드 영화나 이렇게 글로벌하게 풀리는 영화를 더빙을 할 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어느 나라 말로 할 거냐. 그렇겠네. 근데 통상적으로는 최근까지는 별 문제가 없었대요. 보통 이집트 구어를 가지고 더빙을 했대요. 그럼 대충은 통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집트 사람들이 네. 이 아랍 지역의 어떤 문화 예술을 주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유명한 탤런트도 많고 영화도 많이 찍고 뭐 드라마도 많이 만들기 때문에 그렇게 해봤는데 갑자기 디즈니가 겨울왕국을 더빙을 할 때 이 문어체로 더빙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막 너무 괴로워했다는 그런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보면은. 그래서 자막으로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 아랍어라고 보통 이야기는 하지만 아랍어는 상당히 이제 많이 다르다라는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뭐 이 튀니지 같은 경우는 참 재밌는 게 또 GDP 1인당 GDP는 한 2,500불 정도 되는데 PPP로 따지면 또 1만 불이에요. 물가가 싸다는 뜻이네요. 그렇죠. 물가가 이제 싸고 실업률이 높기 때문에 인건비가 싸고 그러니까 뭔가 이제 편익을 누리기는 좋은 농산물값 싸고 식품비가 이제 그 농업이 발달한 국가다 보니까 여행 가면 좋겠네 아주. 그렇죠. 요즘에는 근데 조금 위험해졌답니다 보면은. 왜요? 이제 테러가 이제 자꾸 일어나요. 예, 그래서 원래 이제 이 튀니지의 가장 매력은 그 너그러움이거든요. 그냥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이슬람 국가긴 한데 술도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팔고, 뭐 돼지고기도 뭐 필요한 외국인들 뭐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고. 중동의 네덜란드구나. 그렇죠. 좀 되게 이렇게 서로가 관용적으로 외국인들 옆에 성당도 있고, 뭐 그 다음에 이제 각 나라 이제 종교별로 다 있는데, 네. 이것들이 이제 아랍의 봄 이후부터 사실은 조금 이제 극단주의자들이 이제 침투를 해가지고 좀 괴롭히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는 하고요. 중동에 있으니까 석유 많이 나지 않냐 생각하는데 석유가 별로 없어요. 하루에 한 5만 3천 배럴 정도 생산이 되는데 5만 3천 배럴이요? 이게 5만 3천 배럴이 도대체 얼마 정도 돼? 그랬더니 세계 순위로 따져보니까 한 54위 정도 되더라고요. 까마득하네요. 예, 그러니까 뭐 별로 안 나는 거죠 이제 보면은. 근데 대한민국도 산유국이에요. 콩기름 이런 거 말고요. 아니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92번째로 이제 그 산유국이 된 나라예요. 우리 해외에 있잖아 해외. 아니요. 한국 한반도에 난다고? 나죠. 석유가? 어디에? 원유가? 네, 석유 나요. 하루에 크루즈 오일이? 하루에 한 1,000배럴. 1,000배럴? 예, 1,000배럴 정도. 저기 송유관공사 가면은 그 파이프 뚫어가지고 캐내는 애들 있어. 아, 빨대 꽂아서? 그래, 세고랑 차는 애들도 있고. 이게 많이 나오나? 하루에 한 6천만 원? 울산 앞바다에 보면은 돌고래라고 그래가지고 그 가스전이 있어요. 네. 그 가스전에서 섞여가지고
이 초경질류.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생각한 원유 시꺼먼 그 원유가 아니고 아주 그 맑은 느낌의 이제 그 항공류 스타일의 예. 맑은 놈이 나오는구나. 그런 이제 그 맑은 기름이 나와요. 네. 경질류가 나오는데 그게 한 1000배럴 정도 나옵니다 보면은. 그거 갖다 써요 지금? 예. 써요. SOIL에서 팔아요. 아, 근데 어떻게 우리 세 명은 그걸 모르고 있니? 대부분 잘 모르시죠. 그러니까 맨날 그거 뭐 하러 나와요? 차라리 안 나오면 안 나온다고 나지. 지금부터 하지. 있잖아. 대한민국 기름 한 방울도 안 나온다고 얘기하는 그런 사람들 있죠. 어? 한 방울은 아니야 분명히. 네. 네. 아니 왜냐면은 이제 그 가스전 지금도 이제 가동 중이고요. 가스 생산하면서 같이 이제 나오는 이제 그 기름도 소중하게 잘 걷어가지고. 천 배럴이면 양이 만만치 않은 양인데. 그렇죠. 뭐 드럼통으로 따지면은 이제 꽤 많은 양이죠 이제 보면. 아니 근데 언론 매체에서 분명히 그런 거 몇 번 다큐멘터리도 하고. 석유공사에서 끊임없이 호소. 있는데. 석유공사에서 끊임없이 호소를 하세요. 아, 난 차라리 안 나왔으면 좋겠어. 우리도 사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석유 한 방울 안 나는 나라에서 뭘 이뤄냈다고 하기도 편하고. 예. 어, 조상님 우리도 석유가 나오게 해주세요 하기도 편한데. 김PD 이번 거 지구본 연구소 소제목 있잖아. 대한민국 산유국이다 이렇게 달아주세요. 유튜브 좀 뜨게. 네. 썸네일 중에.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얼마 전에 이란에서 안 그랬는데 왜 저렇게 풀어. 이란에서 어마어마한 유전이 발견됐다는 그 보도 보셨죠 보면은. 이란이요? 예. 이란이 얼마 전에 발표를 했어요. 네. 어마어마하게 큰 유전이 발견됐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유전 밑에 깔려있던 유전을 또 발견했다 이거죠. 이제. 그랬더니 인터넷 댓글들이 우리나라는 도대체 공룡 XX도 없었냐. 그래 석유가 예전에 그 동물들 죽음 사체가 아, 모여서 저기, 그렇게 된다면서요. 저 경남 저기 어디야? 고성. 고성에 가면 공룡 발자국들이 공룡 발자국 공룡 동상도 만들어놓고 다 있는데 왜? 아니, 공룡 가지고는 안 되고요. 이제 그 식물들이 썩은 거죠 사실은. 식물 결정적으로 보면 뭐 동물도 있었겠지만. 아 식물이 썩으면 원유가 돼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나무가 우리가 이 나무라는 게 우리는 되게 좋은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좋죠. 예, 이 지구가 처음 태어났을 때 갑자기 이 풀이 아닌 나무가 등장했을 때 완전히 외계인 공습을 받은 느낌이었을 거예요. 아, 풀들이 깜짝 놀랐구나. 아니요, 그 풀을 뜯어먹고 살던 이 여러 곤충들이나 이런 동물이 이빨도 안 들어가니까. 이빨도 안 들어가는 거예요. 오이씨, 이 너무 질겨. 나무는 껍질이 두껍잖아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 껍질이 두꺼우니까 높이 크잖아요. 네, 키가 클 수 있죠. 쓰러지지도 않지. 예, 이거 리그닌이라는 놈들이 이제 그 화학적으로 결합을 해가지고 분자를 만들어가지고 자기들 지탱을 하는 이 구조인데. 리그니? 리그린. 예, 리그린. 아. 예, 근데 이 놈들이 어떻게 이런 걸 아시지? 정말 놀랍다 정말. 나무가 처음 등장한 다음서부터 한참 동안 어마어마하게 긴 시간 동안 이 나무를 먹을 놈들이 없었어요. 세균이 분해를 못한 거예요. 아. 하도 단단해서. 예. 뭐 이 소화불량이 걸리는 거죠 이제 보면은. 네. 생각해 보니까 지금은 그걸 먹는 놈이 있어요? 수도 없죠. 수도 없으니까 나무가 잘 썩는 거죠. 신개미도 이제. 엄청 먹잖아요. 아 그렇게. 땅덩어리. 예. 아니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우리 눈에도 보지 않더라도 아, 나무 아무데나 던져놓으면 다 사가 없어지잖아요. 멧돼지나 캥거루가 먹는다는 줄 알았어. 예. 그러니까 그 안 썩는 거예요 나무가. 아. 그러면 그 뭐 그 당시에도 이제 뭐 태풍도 오고 뭐 그랬을 테니까. 그러면 그 나무가 뿌리째 뽑혀가지고. 쌓이면 야. 그냥 그 나무가 있는 거예요. 그 나무가 켜켜이 계속 쌓이는 거죠. 어마어마한 수백만 년 동안 나무들이 와. 나무에 나무가 또 쌓이고 아파트가 되겠네. 그렇죠. 그러다가 목재 아파트. 그러다가 이제 지질학적으로 이제 변동이 일어나면서 이놈들이 깔리고 쌓여가지고 밑으로 내려가면서 아. 이제 그 압력과 온도를 받으면서 석유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석탄이 되고 석유가 되는 거죠. 아, 중간중간에 또 공룡들도 들어가고 그럼 초경질류도 됐다. 아, 그래서 그렇게 석유가 됐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다 썼기 때문에 석유가 새로 안 만들어지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왜 없어요 그럼? 우리나라에는 나무를 누가 먹고 다녔나? 우리는 이제 그 지질학적으로 이제 퇴적암이잖아요. 아니 퇴적암이 아니고 화강암이 많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석유가 나오기 쉽지 않은 거죠. 아니, 왜 그러냐 이거지. 단군 할아버지가 털을 잘못 잡으신 거죠. 쉽게 말하면 몇 번 얘기해 주셨잖아요. 예. 아. 어쨌거나 아. 이제 이 튀니지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 크게 세 지역으로 이제 나눈다고 합니다. 네. 보통 북부 지역은 이제 아틀라스 산맥 있는 보통 그런 지역이고요. 그래서 이 지역은 연중 물이 흐르는 강이 있대요. 이 북쪽은 메드젤다라는 강이 있어가지고 우리는 네. 그런 거 되게 많은데 우리는 많죠. 그러다 보니까 이 북부 지역은 그 옛날 로마 시대에는 로마의 빵 바구니 빵공장? 예, 빵공장.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농사가 잘 되던 지역이고 지금도 농업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왜냐면 수자원이 풍부하고 땅이 뭐 비교적 풍요로우니까. 그래서 원래는 산림 지역이었다 그러는데 로마가 딱 이제 카르타고로 점령하고 난 다음에 나무를 다 베버리고 거기다가 이제 밀을 심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지역은 지금도 이제 농사를 많이 짓고 있는 지역이고 네. 좀 밑으로 내려오면 중부 지역은 이제 초원지대로 바뀌는데 네. 여기는 이제 뜨겁고 건조하죠. 근데 이제 뜨겁고 건조하면 잘 자라는 놈이 이제 대표적인 게 올리브, 오렌지, 아. 네, 뭐 이런 이제 지역들이 이런 놈들이 많이 자라는 거죠. 네,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제 농사를 많이 짓고 그다음에 더 남쪽으로 내려가면 이제 드디어 이제 사하라 사막 근처로 이제 내려가니까 네. 이제 사막 지대가 나오는데 한 21.5% 전국도 21.5%가 이제 모래 사막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실 이 지역은 뭐 사람이 살기는 매우 어렵고. 힘든 어떤 이제 이런 지역입니다. 근데 나라의 뭐 한 5분의 1 정도가 사막이면 그것도 좀 괜찮겠다. 아니 뭐 우리 사막도 캠핑하고 별도 캠핑하고 보고 별도 보고 좋을 수도 있겠습니다. 사막 바이크도 타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튀니지가 되게 낙후된 어떤 나라다 이런 느낌이 사실 좀 드실 것 같아요. 네. 근데 이 지역이 가장 독특한 게 이 지역이 그렇지 않다는 걸 말씀드린 가장 좋은 지표가 뭐냐면은 상수도 보급률이 도시 지역 같은 경우는 100%예요. 농촌 지역에 가도 90%가 다 상수도를 받아 써요. 수돗물. 네. 우리가 그동안 지구본 연구소에서 본 많은 나라들이 상하수도가 없는 나라들이 지천이었잖아요. 네네네. 여긴 그렇지는 않은 거죠 보면은. 그래서 중동, 아프리카, 이슬람 국가 중에서 가장 세속적인 나라로 분류되는 곳이 튀니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교육 수준도 전체적으로 높고요. 문맹률이 한 10% 조금 넘는 정도 수준이니까 상당히 이제 국민들이 초등학교 다 의무 교육이고 학생들 대부분 다 이제 학교로 가고요. 여성에 대한 차별도 매우 낮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 차도로 이런 거 안 해요. 보면은 히잡도 안 해요. 생머리에? 예. 히잡을 하긴 하는데 네. 이거는 그냥 패션용이에요. 패션용. 살짝 이렇게. 야. 그리고 스카프 정도. 예. 학교에서는 히잡하면 안 돼요. 그래요? 예. 종교색 드러내지 마라. 종교색을 안 드러내는. 그냥 네가 집에서 믿는 건 좋긴 하지만 좋은데. 학교에서 나와서 포교하지 마라. 국교 아니에요? 국교. 그렇죠. 국교긴 하죠. 국교인데도 학교에서 종교색채를 드러내지 마라. 예. 그것도 묘하다. 프랑스 영향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태권도복 입고 학교 가면 혼나요. 우리의 국교인. 그래서 국기이지만 국기죠. 여성에 대한 이제 차별도 제일 낮은 나라고요. 여기서 여성 장관도 많아요. 역사적으로 계속 이제 배출이 되고 있고. 우리나라도 네. 계시죠. 우리나라도 뭐 대통령도 저희는 배출했었죠. 아 그렇지. 네. 그리고 이제 그 아랍 지역에서 처음으로 1850년에 노예 제도를 없앤 나라가 또 튀니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좀 깨인 많이 예전서부터 있던 나라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옆에 알제리나 뭐 리비아 이런 나라들은 사실 나중에 만들어진 국가죠. 이제 유럽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국경선 선을 거서 탁탁 그어놓고 이제 만들어지면서 자대고 그어가지고 그러면서 야 쟤네 저 부족이랑 우리 부족이랑 같은 나라라고 말이 안 되지 뭐 이런 게 하다 보니까 지금도 이제 아랍의 수많은 나라들이 내전을 겪고 있잖아요 보면. 네. 튀니지는 그런 게 없어요. 너무나 오랜 시절 기원전 뭐 로마 시절 때부터 거슬러 올라가가지고 계속 그 나라였어요. 계속 그냥 그 어떤 한 나라처럼 간주되던 곳이기 때문에 이집트보다는 이제 짧죠. 되게 독특한 나라. 그러니까 우리는 튀니지 사람이야라는 의식에 투철한 거예요. 이제 보면은 딱 있기 때문에 이걸 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뭐 거대한 토목 사업을 벌리고 무슨 길을 놓고 이럴 필요가 별로 없었던 거죠. 옛날서부터 다 있었고 이미 그렇기 때문에 이제 독립을 한 다음에 네. 그 돈을 이제 세금을 걷어가지고. 다른 나라처럼 그런 인프라에 쓴다고 낭비하는 게 아니고 이제 여성 문맹 퇴치, 농촌 기반 시설 확충, 그다음에 가족 계획, 인프라는 있으니까 그렇죠. 뭐 그다음에 초등학교를 이제 더 짓고 이런 쪽에다가 이제 초반서부터 투입을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역사적으로 대한민국 뭐 신라 시대 때부터 나라라는 게 너무나 확실하게 있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나라라는 게 당연한 거예요. 대한민국은. 근데 세상에 이런 나라라는 게 국가라는 게 당연하지 않은 곳이 훨씬 많아요. 고마운 줄 모르는 거지. 나라가 딱 옛날부터 있었다는 게. 그러니까 나라 우리가 이제 뭐 옛날에 이제 제국이다라고 해도 그 제국은 사실 크게 그 강력하게 타치를 안 했기 때문에 그렇지. 잘 몰랐던 거예요. 그냥 몇 사람만 아는 거지. 사실은 해주는 거 없이 나라만 있으면 세금이나 걷어가지 뭐. 그렇죠. 좋을 것도 없죠. 좋을 것도 별로 없는 어떤 그런 시절이지만 동아시아 한중일 이 삼국은 특징 중에 하나가 옛날서부터 강력한 나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서구 문명이 딱 들어왔을 때 너무나 쉽게 받아들인 거예요 우리는. 뭐 당연한 거지. 그래 나라를 다스리 나라는 나라가 있어야 되고 네. 나라 다스리려면 뭔가 우리도 있어. 그게 이상하게 받아들여. 여기 장관 있어야 되는데 우리 다 뭐 이조 판서 뭐 정조 판서 다 있어. 그게 뭐. 아 딴 나라들은 그런 경험이 없군요. 거죠.
행정 조직이 왜 쟤네들은 뭐 하는 거야? 그렇죠. 그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중동이라는 이 지역을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국가라는 정체성이 없어가지고 끊임없이 혼란에 빠집니다 보면은. 그래서 중동에서 정체성이 있는 나라, 나라라는 정체성 있는 나라를 꽂아 보면은 제일 대표적인 나라가 이집트. 이집트는 뭐 수천 년 전서부터 이제 나라였으니까. 나라였으니까. 예. 그 다음에 꼽을 수 있는 게 그나마 이제 이란. 아, 이란도. 그 예, 페르시아라는. 페르시아. 예. 그러고 나면 이제 튀니지 정도예요. 그러면 다른 지역은 그냥 마을. 그렇죠. 그러니까 왜 한 나라냐. 예. 뭐 리비아 같은 경우도 그래서 지금 뭐 트리폴리를 중심으로 한 지역하고 다른 지역을 하고. 이게 이제 이탈리아가 들어가서 이제 만들어 놓은 나라이기 때문에. 이제 아, 그런 것들이 있는 거죠. 어디에 속하는 게 뭐냐 이런 네. 이런 질문을 던지는 사람들이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내 부족이 중요한 거지. 그런 상황인 거죠 보면은. 지도자를 왜 투표로 뽑나? 이미 있는 건데 우리.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이라크에서 보면은 이라크라는 의식이 상당히 많이 생기고 있어가지고. 네. 뭐 최근에 시위가 이제 격화되고 있는데 그 시위 구호 중에 하나가 이라는 손 떼라 이거예요 이라크에서. 이라는 손대라. 예, 그러니까 이제 원래 시아파가 이제 많다 보니까 네. 시아파 맹주인 이제 이라크가 계속 이란이 이제 이라크에 대고 이렇게 저렇게 이제 뒤에서 백그라운드에서 작업을 많이 해왔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이라크라는 청년들 입장에서 봤을 때 이라크 어차피 우리는 이라크 사람인데 네. 이제 이 틀에서 벗어나야 된다라고 자꾸 이제 생각들을 하는 것 같아요 보면. 그러니까 이제 정체성이 좀 생기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일단은 뭐 세속주의라고 그랬는데 그래서 보통 아랍 국가들은 금요일 날이 이제 쉬는 날이죠. 여기는 그냥 유럽이랑 똑같아요. 아 주말. 예, 일요일 날 쉬어요. 일요일 날 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술도 쉽게 구하고. 그래서 와인은 이 나라는 옛날 카르타고 때부터 유명해가지고요. 네. 로마가 이 지역에 와서 와인 만드는 법을 배워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보면은. 포도도 좀 농사를 좀. 예, 한 15,000헥타 정도 해가지고 꽤 많이 이제 생산들을 하고 있고요. 그럼 대추야자 술도 이거는 이제 직류주라 가지고 한 40도. 아 대추야자. 예, 부활하는 사실은. 부활하는 이제 이름의 술인데. 맥주도 이제 셀티아라고 우리 뭐 국민 맥주 뭐 이렇게 아주 보편적으로 많이 먹는 맥주가 네. 있는데 도수가 한 10도 정도 된답니다. 아, 세네. 세죠. 이 정도면 주변에 있는 다른 아랍 국가들이 조금 안 좋게 볼 것 같은데. 안 그렇게 보죠. 사실은 이제 북아프리카 국가들끼리는 상관이 없고. 네. 그러니까 이게 사우디에서 볼 때 사우디에서 볼 때는 예, 네, 아랍 맞죠. 뭐 이제 이러는 거죠. 이제 보면은. 근데 이제 튀니지는 아니 뭐 사우디가 큰 형님이긴 한데 우리는 주로 이제 유럽의 친구들하고 놀지 너희들하고는 뭐 글쎄 뭐 이런 이제 느낌인 거죠 보면은. 그리고 이 나라 담배도 엄청 많이 피운답니다. 술은 만들긴 하지만 많이 안 마시고 담배. 하, 인생을 아는 사람들이구나. 그래서 이제 담배를 이제 피는데 니코틴 함량이 우리나라의 한 10배에서 20배 된대. 한 모금 딱 빨면 팽, 숨이 그냥 퍽 막히고 머리가 핑 도는 이제 이런 체험을 할 수 있는 말보로 레드보다도 훨씬 더 독한. 네. 예. 그러니까 이제 그 나네. 카페에 앉아서 이제 그 커피나 차 한 잔 딱 시켜놓고 담배 한 갑 다 태우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보통 피우는 이제 담배도 있지만 또 물담배도 또 있으니까 하루 종일 앉아가지고 이제 일 없이 보내시는 또 분들이 많은 또 이런 지역이기도 하죠 이제 보면은. 그분들은 나라에서 돈 줘요? 그러니까 뭐 빈곤한 국가들이 따로 돈을 받는 건 아니지만 소일거리가 없으니까 뭐 쓸 돈이 별로 없어요 또. 어떻게든 돈이 생기면 뭐 그런 식으로 이제 하는 거죠 이제. 돈 쓸 데가 별로 없어. 뭐 왜 날씨, 집은 좁고 답답하니까 날씨 예. 좋으니까 얼어 죽을 일은 없고. 그리고 이제 프랑스 여행을 받아가지고 노천 카페가 많이 있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법을 바꿨더군요 최근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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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노천 카페 좀 활성화되게. 아 근데 저는 그 하시는 분들이 좀 규정을 잘 지켰으면 좋겠어요. 이미 지금도 인도를 파고든 게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인도를 파고든 것도 마찬가지고요. 사실은 규정상 보면 그런 이제 노천 카페를 할 때 의자나 이런 것들은 당연히 다 내화성, 그러니까 불에 타지 않는 어떤 이런 것들을 하고 뭔가 지키려는 노력들을 이제 해야 되는데. 왜요? 밖에 불나요? 혹시라도 불이 났을 때 담뱃불에 누가 옮겨 붙고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보면은 뭔가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서로 좀 신경을 쓰고 해야 되는데 네. 그래서 잘 될까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튀니지하고 우리나라하고 비슷한 면이 하나 있다면은 네. 이 나라 음식들이 되게 향신료가 센데 매워요. 매워요. 네. 그래서 하리샤라 그래가지고 이 양념이 따로 있는데 네. 하리샤. 하리샤. 칠리 고추로 이제 칠리 소스를 베이스로 해가지고 만들어가지고 네. 이걸 또 바게트에 찍어 먹는답니다. 우리 이제 유럽 여행 꼬레하다 보면은 이제 고추장 발라 먹잖아요. 이제 보면은 예. 그때 대한항공에서 셀러 갔던 그 짜 먹는 그렇죠. 진짜 맛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지역은 이제 쿠스쿠스라는 음식이 되게 이제 유명한 음식인데 쿠스쿠스. 예. 쿠스쿠스 근데 사실은 뭐 그냥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잡탕이에요. 그냥 이제 그 좁쌀이랑 밀 같은 거에다가 손으로 이렇게 먹는. 예, 그다음에 뭐 배추, 무, 당근, 온갖 야채들을 그다음에 뭐 고기까지 올려가지고 적당히 이렇게 섞어 적당히 섞어서 이제 먹는 이제 이런 건데 전체적으로 향신료가 되게 강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분들이 가서 드시면은 먹다 보면 다 그 음식 같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세요. 근데 사실 외국 분들이 우리나라 음식 먹으면 또 그 비슷한 말씀하실 것 같아요. 다 마늘. 마늘고추 마늘이야. 가끔 간장. 그럼 간장 베이스 아니면 고추장 베이스. 네, 뭐 이제 마늘 파. 예, 이런 이제 고시기도 하죠 보면은. 그래서 실제로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 보면은 뭐 별로 이슬람 영향이 별로 없네라고 네. 생각할 지역이고 어떻게 보면 이 지역의 가장 큰 장점이 이제 그런 것이라는 거죠 보면은. 그래서 이제 그 경제적으로 봤을 때 보면은 잘 사는 나라는 아니에요. 네. 보면은 뭐. 외환 보유고는 한 48억 달러 정도 되고 수출은 한 154억 달러 정도 되니까 뭐 수출해 농업 주로 이제 뭐 농업이라든지 아니면 유럽 국가에 수출하는 이제 하청 이제 여러 제조업 이제 아주 기초적인 것들을 네. 이제 싼 인건비를 통해 가지고 이제 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해외로 많이 노동자들이 나가 있어요. 국내 산업이 잘 없다 보니까 그래가지고 연간 한 20억 달러 정도씩을 이제 송금을 해서 오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수출이 154억 달러인데 한 20억 달러 정도면 되게 큰 거죠 이제 보면은. 근데 이제 얼마 전에 이제 리비아가 그 내전을 겪으면서 되게 어려움을 많이 겪었어요. 리비아가 이제 산유국으로 잘 사는 나라다 보니까 네. 그 나라에 이제 가서 이런저런 일들을 많이 했는데 아하. 이제 그 나라가 이제 분쟁으로 휩싸이면서 다 이제 귀국을 해버리니까 돈이 안 들어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로 유럽하고도 아무래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EU하고 이제 연관이 있다 보니까 수입 수출 뭐 대부분 한 80%씩 다 유럽이랑 예 유럽이랑 이제 하고 있는 나라고요. 그렇겠지. 여기 대통령이 있어요 아니면 뭐 대통령제고요. 대통령제.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이제 이 지역이 그 중동 이야기하면서 계속 나오는 아랍의 봄이라고 하는 아 네 예, 여기가 원래 철권 통치를 하던 이제 그래도 좀 계명 군주 비슷하게 나름대로 이제 그래도 세속화를 유지를 하고 이제 야. 이런 걸 했는데 되게 장기 집권했었어요 한 30년 이상 아마 했었을 텐데 이렇게 개방적인 나라에서 또 이렇게 장기 독재가 왜냐하면 장기 독재였기 때문에 그런 이제 원리주의자들을 누를 수 있었던 거죠 보면은 아 오히려 항상 그렇습니다 이 중동이란 나라는 그 시리아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라크 때 이라크도 마찬가지고 강력한 독재자들은 국가를 새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떤 그 기존의 종교는 나한테 저항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야당 같은 이제 그런 존재들이라는 거죠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세속화를 이제 강력히 추진하고 또 그 반발로 또 원리주의자들은 네네네. 더 반발하고 이제 이런 이제 패턴으로 나가는 거죠 보면은. 아 그러면 이 튀니지 뭐 오늘은 이제 시간이 좀 많이 지났습니다만 다음 시간에는 아마 그 혁명 얘기가 좀 나오겠군요. 예, 그래서 튀니지하고 우리나라하고는 무슨 관련이 있느냐?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튀니지. 이제 마무리를 줘야 될 것 같은데 관련이 뭐 없더라도 나는 좋다. 나는 뭐 튀니지하고 뭐 축구나 가끔 한 번씩 했던 기억 나는데. 튀니지가 축구를 좀 해요? 튀니지에서 나오는 물건을 드셔봤을 가능성이 최근에 메이드 인 튀니지는 본 적이 없어라. 메이드 인 튀니지라고 써 있기는 참 힘든 물건이에요. 튀니지 어떻게 쓰는지도 몰라. 먹는 거예요? 네, 먹는 거예요. 아, 한번 맞춰볼까요 그러면? 네. 농산물이 온다는 거죠? 농산물 아닙니다. 먹는 건데. 먹는 네. 재료 뭔가 보다. 재료라도 농산물 먹는데 뭐 농산물만 있습니까 보면 대한민국 사람들 다 먹잖아요. 그럼 생선? 네, 생선. 생선? 예. 생선? 네, 생선. 갈치. 갈치는 저 세네갈이고요. 아, 그렇죠. 우리 이제 마트에 보면 많이 있잖아요. 뭐 모리타니산 문어, 세네갈산 갈치. 이건 이제 익숙하시죠 보면. 포도고는 노르웨이. 노르웨이고. 홍어는 뭐 칠레산 뭐 이렇게 되고. 아, 거의 근접하는. 쥐치. 뭘? 베트남 그건. 오징어. 홍어? 비싼 거예요. 비싼 거? 네. 참치? 참치는 참치도 잡혀요. 여기 참치가 참치도 잡히는데 여기서 잡히는 이 나라 다금바리. 다금바리는 제주죠. 비싸잖아요. 프로 형님 되게 길어요. 길. 승부욕 있어. 길어요? 기입니다 보면은. 장어. 아. 장어? 장어. 뱀장어? 아. 바다장어 이제. 장어를 저 인도네시아 대사관 옆에 보면 그게 그거야. 튀니지산 뱀장어. 아, 맞아. 왜냐면 이 코란에 보면은 네. 빈을 없는 놈은 먹지 말라고 돼 있잖아요. 근데 이 나라에서 마시네. 많이 잡히긴 하는데 안 먹어요? 아무 쓸데가 없는 거예요. 빈을 없는 거 먹으면 안 돼. 불경하다고. 갖다 버려야 되는 놈인데 이야. 어느 날 갑자기 저 동아시아에 이거를 아주 몸에 좋다고 열심히 먹어야 되는 나라가 있대더라. 아니 산채로 데려와? 아니면 산채로 데려와야죠 당연히. 산채로 갖고 와. 예. 그래야 싱싱하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예, 저기 뭐야 수조에 실어가지고 옵니다 보면. 배로. 비행기로 먹장어라고. 비행기로 실어올 걸요 보면 아마. 와 그래요? 네. 근데 더 안 하고 아니야 안 하고처럼 타는 거 말고 특별히 더 있어. 네. 특별히 더 싸지는 않겠다. 어차피 장어를 먹으려고 잡으나. 네. 그냥 근데 자기가 생각하는 장어가 아니라니까. 되게 커요. 자기가 생각하는 거는 네.
장어가 대충 민물 장어가 있고 어? 그 비싸잖아. 꼼장어라고 부들부들. 그 다음에 이제 안하고라고 하는 꼼장어. 그 안하고 꼼장어 아니에요? 예. 붕장어인가? 예, 예. 갯장어라고 있어요. 갯장어. 그 갯이 갯바다 갯장어는 갯 이빨 딱 드러나오는 그, 그 하모라고 하지. 하모. 그게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아마 최 박사님 얘기하는 것 중에는 먹장어라고 있어요. 먹장어. 감지하고 아주 흉측하게 생긴 놈이 살. 그거는 살이 많기 때문에 들여와도 근수가 많이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게 싸지. 그래서 향취가 그 좀 묘한 냄새가 나. 최근 몇 년 전서부터 이 튀니지산 장어가 꽤 들어오기 시작을 했고요. 장어가 이렇게 종류 많다는 것도 그래서 몇 년 전에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 뭐 그러실 분은 없겠지만 이 튀니지산 장어 투자 프로그램이 또 등장해가지고 4단계로 아 진짜 예, 또 나이 드신 분들을 또 아, 이렇게 또 상당히 가정 파탄으로 해야 된다니까 숙녀제도. 아. 트니지산 장어 투자 네. 펀드, 예. 사모 펀드. 예, 그래서 이제 가면은 이제 화면을 비춰주는 거죠. 막 장어 이제 막 어마어마하게 막. 아, 예, 저 장어 한 마리 얼마씩 팝니까 보면은 뭐 그래가지고 이제 예 투자하면 돈 됩니다 보면은. 아, 장어 가게 가서 한 마리 이렇게 큰 거 먹으면 진짜 한 6만 원 뭐 이렇게 하니까. 그러니까요. 비싸. 꽤 비싸기 때문에 사람들이 저거 돈 되겠다 싶은 생각을 하는 거죠 이제. 돈 되는 투자한 제발 좀. 그게 그렇게 좋으면 국민연금이 거기에 투자했겠지 왜 나한테까지 왔겠어. 제발 그렇게 좀 생각해 주세요. 어쨌거나 이제 그 우리나라에서는 수산물을 세계에서 제일 많이 먹는 나라 사람이 됐죠 이제. 일본보다 우리가 더 많이 먹을 텐데요. 네. 그러니까 뒤집어 보면은 동해에 들어오는 물고기 좀 되게 불쌍해요. 아. 세계에서 물고기를 제일 많이 먹어야 되는 두 나라 사이에 들어와가지고. 그러니 나만 아나. 거의 다 가끔 가서 또. 대부분 잡히는구나. 어? 중국 애들까지 와서 잡아가지고. 중국 애들 잡아가지고. 그러니까 온 세계를 다니면서 이. 제명에 못 죽을 확률이 제일 높네. 아니, 저 생선들끼리 다 얘기한 거지. 거기 가지 마라. 거기 가면 다 무범 지역 내지는. 그러네. 저. 사고 다발 지역이죠, 이제 보면은. 여행 금지 지역. 그것도 익혀먹지도 사시미 쳐서 먹고 막. 어? 그래서. 끔찍하게. 진짜. 수조에 담아놓고 그러니까 그 고래 같은 경우도 이제 고래를 잡지 공식적으로 못 잡긴 하지만 혼액이 많이 되는 이유가 그 그물을 이렇게 동해 바다 위에다가 지도를 펼쳐놓고 점을 찍어 보면요 완전 지뢰밭이 지뢰밭. 아, 고래한테 부비트랩이고. 네, 부비트랩이 그냥 온 바다에 깔려 있는 거죠 이제 보면은. 그래서 뭐 우리나라 사람들의 이제 수산물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노르웨이산 이제 연어부터 시작해가지고 세네갈 갈치. 전 세계가 우리 위해 살고 있어. 예, 모리타니산 문어. 맞아. 그다음에 기니산 민어. 이번 여름에 드셨던 민어 중에서 이제 그 설마. 있어요. 시에라리온이나 저 기니에서 민어 들어옵니다. 민어를요? 예, 민어들 들어오는 게 있어요. 설마 목포 뭐 친한 이쪽이라는데. 아, 물론 이제 뭐 그렇게 거기서도 나오지만 아직까지 그 수량이 많지는 않지만. 예, 통계를 보면은 왜 먹은 민어가 생각이 나. 전 세계에서 온갖 수산물을 수입하는 나라 중에 하나가 대표적인 나라가 이제 대한민국. 그 나라 그 근처에서는 안 먹는다는 거잖아요. 잘 안 먹거나 뭐 아니면 대부분 운반비일 텐데 그게 원가가. 뭐 사실 제일 대표적인 게 이제 홍어죠. 칠레에서 홍어 아무도 안 먹었었는데. 네네. 야. 근데 확실히 맛은 차이가 나. 홍어 같은 거는. 어쨌거나 내가 단골 홍어 집에 가격 차이가 5배 나더라고. 신한 홍어하고 칠레산 홍어하고. 근데 사실 각자 먹어봤어. 저는 그것도 되게 웃긴 게 블라인드 테스트 해봐야 돼. 아니 진짜 난 자신 있어. 아니 중국산이나 우리나라 거랑 뭔 차이가 우리나라산이나 있어? 같은 배 같은 가족이 중국 어부한테 잡히면 마주 마주 보고 서가지고 잡는데 중국 배 잡히면 중국산이고. 아유, 손맛이 다르죠. 어디 중국선 장어가 예. 그러니까 이제 튀니지 그러면 정말 우리랑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생각하시지만 장어. 이제 장어를 드실 분들 이제 아마 바다 장어일 텐데 보면은 네. 그러니까 이제 꼼장어라고 부르는 이제 가서 좀 튼실하고 큰 놈들이 있으면 한번 원산지를 한번 아 그건 튀니지다 튀니지 산일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아 근데 대부분 솔직하게 여기는 원산지 표시 요즘에 안 하면 큰일 나기 때문에 예. 써놔요. 근데 예. 조그맣게 이렇게 써놓지. 그렇게 없어요 큰 놈은.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와 이제 전혀 관련이 없는 나라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규정도 수입산 이렇게 하지 말고 어딘지 구체적으로. 아 원래는 적게 돼 있어요. 적도록 돼 있습니다. 나 국가명을 쓰는데 써요. 여러 개가 섞인 네. 경우 있잖아요. 아 그렇지 그렇지. 예 그러니까 뭐 이럴 때면 뭐 닭고기인데 아니면 뭐 이제 대패 삼겹살인데 독일산도 있고 벨기에산도 있고 네덜란드산도 있고 그럴 때는 그냥 그때 그때마다 들어오는 게 바뀔 경우에 그러니까 예. 알겠습니다. 튀니지 장어를 한번 갑자기 먹고 싶네요. 사실 튀니지 되게 이쁘고 여성분들이 좋아할 그런 이미지인데 제가 그러니까. 장어 이야기를 하면서 갑자기 아재 분위기로 지금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을 장어로 튀니지 여기는 뭐 거의 자연산 100%겠네요. 네. 양식 없겠습니다. 양식 없지. 네.
여기를 자, 여행 가려면 일단 그럼 그 그리스 같은 데로 가서 두바이 두바이를 가시면 되죠. 이쪽 가시려면 무조건 두바이로 가시는 게 제일 편합니다. 여행은 약간 위험한 데 아닙니까? 최근 들어서 이제 테러들이 좀 발생을 해서 네, 네. 아마 여행 자제 정도로 아마 공고를 하고 있을 텐데 네. 그러기에는 가보셨던 분들은 다들 아까운 나라다. 안 가기엔 아까운 나라다. 네, 안 가긴 아까운 나라다라고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저희가 이어지는 시간에 튀니지 또 어떤 역사와 어떤 이야기들이 숨어 있는지 장어만큼 아주 힘찬 튀니지의 역사가 있는지 한번. 튀니지 역사는 삼국지보다 더 재밌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래요? 아 너무 기대됩니다. 아, 그냥 바로 하면 안 될까요? 저녁 라이브를 이걸로 그냥. 자 그러면 우리 오늘도 함께 해주신 법무법인 율촌의 최준영 박사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